2017 프로경륜 K사이클 시즌 39라운드의 특선급 결승 경주 제14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 특선 결승 경주 2번의 성낙송 선수와 6번의 정한울, 6번의 정한울 선수와 2번의 성낙송 2번과 6번, 6번과 2번 이 2강 고수들을 인정하고 가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금주 3연승의 퍼펙트 승을 놓고 과연 2번의 성낙송 선수냐, 6번의 정한울 선수냐. 자, 지금 2번의 성낙송 선수는 4번의 정혜민 뒤쪽에 붙었다가 6번의 정한울 선수는 대열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5번과 3번이 앞선 쪽을 노리면서 대열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2번의 성낙송 선수와 지역적인 연결고리를 두고 있는 선수가 1번의 황순철 선수가 경남권이고요. 영남권, 경북까지 세력화를 확장한다면 7번 박일호 선수까지 영남권 선수는 1번, 2번, 지금 대열 후방의 7번의 박일호 선수까지. 자, 일단 2번과 6번을 고수로 인정하고 가고요. 승부수로 이제 1번의 황순철 선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의 정혜민 선수를 노림수로 볼 수밖에 없는 득점 레이스 상황에서, 자, 일단 2번 성낙송 선수와 6번의 정한울 선수의 강력한 한포 사격을 인정하고 갈 때 따라가서 뒤처지기보다는 지금 7번 박일호 선수의 경우에는 가미가제식으로 온몸을 던져서 자력포를 쏘아 붙일 가능성도, 그 무리수를 둘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4번의 정혜민 선수, 6번의 정한울 선수가 같은 동서울 팀이고요. 이 공민우 선수도 동서울과 연결고리를 두고 있습니다. 타종선 통과합니다. 3번, 5번, 4번, 6번, 2번, 1번, 7번 선수 3번을 넘어가는 5번의 임치환 뒤쪽으로, 4번의 정혜민 뒤쪽으로, 6번의 정한울 뒤쪽, 2번의 성낙송 선수입니다. 앞선 쪽으로 포화를 쏘아 올린 5번 임치환 뒤쪽으로, 4번의 정혜민 바깥쪽으로 저치기 돌파 파파파, 4번 정혜민 선수 안쪽, 5번 저치기 성공, 4번 따라붙은 6번 정한울 차분한 모습에, 2번의 성낙송 따라붙은 1번 황순철 결승선 들어옵니다. 4번 정혜민, 6번 바깥쪽, 2번의 성낙 6번과 4번 264